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한 요즘 아이들에게 제격인 독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10년 넘게 이어져온 은빛 독서 나눔인데요.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직접 책을 읽어주고 다양한 독후 활동을 하는 시간입니다. 유쾌한 독서 나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하남시의 한 작은 도서관. 옹기종기 모여앉은 아이들이 한껏 집중해 동화를 듣습니다. 어르신의 실감나는 동화 구연에 금세 빠져드는 아이들. 금붕어 세 마리 갖다 놨잖아. 왕눈이하고 살랑이하고.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을까? 혼자 오랜 시간 앉아 책을 읽기 힘들어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합니다. 책 내용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함께 대화를 나누고 궁금한 점은 어르신께 여쭤봅니다. 묻고 답하고 쓰는 단순한 독후 활동은 물론이고 종이접기 같은 만들기 활동까지 자칫 지루할 수 있는 책 읽기를 유쾌하게 풀어냅니다. 선생님이 읽어주실 때가 제일 재밌어요. 경기도 은빛 독서 나눔이는 은퇴한 어르신들을 독서 지도자를 육성해 지역 아동센터와 보육기관, 작은 도서관 등에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마치 손자, 손녀에게 책을 읽어주듯 유대감을 쌓으며 아이들은 물론 어르신들의 마음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또 만나는 그 삶의 질이 제가 바뀌고 이렇게 제가 이 나이에 뭔가 한다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죠. 2010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경기도 은빛 독서 나눔이 책을 읽는 것을 넘어 1세대와 3세대가 서로의 마음을 읽고 채우는 수업으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